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대한 육대주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특수사명 총사령관의 어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선교사명과 또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순교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혼탁한 시대이옵나이다. 각종 가난과 기근, 지진, 질병, 쓰나미, 대형사고, 대참사,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열됨으로써 더욱더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었사온데 많은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며 나라를 원망하며 또 자신을 원망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대에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손자만이 승리할 수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할 수 있사옵나이다. 성령이 머문 곳은 기쁨과 환희가 있으며 성령의 불이 있으며 뜨거움과 열정이 있사옵나이다.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구제봉사가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성령이 식은 곳은 메마르고 광팍하며 인정이 없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사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구출시켜 주시고 이 모든 명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계가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피하는 거리고 있사옵데 다시 한번 오대한 육대주 부흥사협의회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배를 탔사오니 전세계 만국 미자리 어려운 교회 농어촌 판자촌 많은 교회마다 부흥의 불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대한 육대주 총재님을 비롯한 많은 임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결속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서로 사랑으로 결속된 아름다운 함께 걷는 아름다운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 복음 방송 이곳에 아버지 전세계 한반도 복음 방송이 전세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한반도 복음 방송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태순 목사님 비롯한 많은 스태프진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아멘교회 식구들과 또 저 먼 곳에 강열무 목사님까지 오셨사옵나이다. 또 이민재 목사님 오셨사옵나이다. 이곳에 참석한 목사님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오직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서영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한 아버지 힘과 독수리 같은 위엄으로 우리 모두를 이 아버지 성령의 동안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 일정일정마다 주님 함께해 주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